국내 중소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선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게 필수인데요. 해외 시장 자체의 문화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뛰어들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서울경제TV는 중소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안전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의 실패와 경험을 발판 삼아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불철주야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 미래코리아의 박태준 대표입니다. 박 대표를 김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 이노밸리에 위치한 브루스앤컴퍼니. 마우스패드, 모니터 스탠드 등 소비자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창업했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는 이제 와서 보면 많이 느끼게 되고요. 수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요. 소규모 건들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대규모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빅바이어를 만나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차단돼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해외 바이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브루스 앤 컴퍼니. 그러던 중 미래코리아 박태준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네 사업을 통해서 미래코리아라는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미래코리아를 통해서 일본의 빅바이어를 만나게 됐고 2017년 초에 16억 상당의 독점 총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루스앤컴퍼니의 작년 매출은 10억 원. 지난해 매출을 뛰어넘는 성과를 낸 겁니다. 이처럼 대규모 계약에 첫 물꼬를 트일 수 있었던 건 박태준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해외 바이어와 돈독한 관계 정립을 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무역회사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미래코리아 박태준 대표. 그의 시작은 2004년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감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취직에 대한 그 제약이 많이 따라서 사실 한 40군데 정도 그 면접을 보기 이력서를 냈고요. 결과적으로 다 낙방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본어나 미국어 영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쉽게 전 세계와 네트워크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래코리아의 연매출은 100억 원. 탄탄대로만 걸었을 것 같았던 그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어, 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했고 오랜 현지 생활을 통해 문화에 자신 있었던 그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무역업에 뛰어들었지만 이상은 현실과 달랐습니다. 창업 3년 후 창업자금 200만 원은 1억 원이 넘는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빚에 시달리며 폐업을 고민하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건 3년 전부터 꾸준히 관계를 맺어오던 일본 바이어였습니다. 직접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왔던 일본 바이어를 통해 첫 번째 대규모 계약을 따낼 수 있었고 그 계약이 오늘의 미래코리아를 성장시킨 밑거름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가 바이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맺기 그리고 끈기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바이어를 통해서 한 개의 제품을 팔지 못했다고 해서 그 신뢰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바이어들에게 신뢰 관계를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외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해외 나가서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같은 시장을 공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지금의 미래코리아를 키워낸 그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그가 GMB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미래코리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GMB로서 자산은 축적된 실질적인 바이어, 양질의 바이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유수의 바이어 풀들이랑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면 어떤 시장에 어떻게 진출해야 하는지 안목이 생겼다고 자부합니다.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면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선 그는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홍콩에서 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가능하면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하기를 원한다면 처음에 굉장히 거리상으로 멀은 남미라든지 유럽을 가는 것보다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진입을 하고 홍콩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로 내려가는
자연스럽게 물어듯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홍콩이라는 시장은 위생검사라든지 어떤 모든 장비와 무역장비가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테스트 시장을 거쳐서. 그는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성장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스디슨 실패를 밑거름 삼아 오늘의 미래 코리아를 일궈낸 박태준 대표. 그 누구보다 중소기업인이 처한 아픔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는 자신의 발판 삼아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해외 진출을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해외를 누비며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